안녕하세요. 마이레더 가족 공방입니다. 오늘은 지퍼 이빨. 요즘에 뭐 지퍼 이빨을 망치로 때리는 도구도 있고 니퍼 등을 이용해서 자를 수도 있는데, 저는 미니 절단기 또는 부티 카터라고 부르는 이 도구를 쓰고 있습니다. 예전에 같이 공부하던 동료가 알려준 건데, 그 뒤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봤지만은 현재는 이 미니 절단기에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잘려서 쓰고 있습니다. 일단 이 사용 방법은 한 지퍼 이빨의 절반 정도,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너무 깊게 넣으시면 지퍼 원단이 찢어지기 때문에 딱 지퍼 이빨 정도, 이빨의 절반 정도, 그리고 전면은 지퍼 이빨의 그 하단부, 사람 오시면 턱과 정수리 뒤 쪽을 이렇게 잡아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. 그리고 튈수 있으니 엄지손으로 살짝 막아주시고, 하나, 다시 약간 이렇게 대각선, 이 수평이 아니고 대각선입니다. 대각선으로 지퍼의 절반 정도 또는 절반보다 약간 더. 그래서 앞면은 턱밑 뒤쪽은 정수리 뒤쪽. 혹시나 잘안 떨어지면 살짝 떨어주시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금방 떨어지죠. 처음에 이각 잡는 게 조금 힘드실 수 있는데, 요거 잡아서 딱 이렇게 뭐 아무런 요 느낌만 잘 이해하시면 되고요. 다시 한번 정리하면 턱 밑과 정수리 뒤쪽, 그리고 깊이는 절반, 절반에서 조금 더 이렇게 딱 지퍼 이빨이 쉽게 빠지게 됩니다. 사람 치아랑도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, 이 정도 넣으셔서 자르시면 아주 빠르게 안전하게 자르실 수 있으니까 이툴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. 이상 마이레드 가죽 공방이었습니다.